11일 개봉, 미스백서 타이틀롤 맡아 파격 변신한지민, 리틀빅픽처스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천사 이미지요. 과 대포장된 면도 있습니다.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한지민, 36분 신이 난 아이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조잘조잘 말했다. 속내를 털어놓다가 가끔 머쓱할 때는 헤헷 하고 웃었다. 그동안 미디어에 비친 밝고 건강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한지민은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미스백 이지원 감독에서 타이틀롤을 맡았다. 그간 밀정 2017 조선명탐정 박시투구꽃의 비밀 201 1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지만 원톱 주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스백 리틀빅픽처스 제공. 그가 연기한 백상아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뒤 전과자가 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물. 본명 대신 미스백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 지낸다. 추운 겨울날 가정에서 학대당한 뒤 거리로 쫓겨난 소녀지은 김시아을 본 뒤 본능적으로 자신과 닮았음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새벽에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무작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문제의 분노가 일기도 했고 백상아라는 인물이 안타깝고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유 치원 교사가 꿈이었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의 성향도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평소 남다른 조카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한지민은 이 작품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감행했다. 백상아의 황폐해진 내면은 날선 말투와 차가운 눈빛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상아의 심리 상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을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 피부도 건조하게 만들다 보니 주름도 많이 생겼고요. 안 쓰던 근육에 주름이 생기니까 감독님께서는 다른 얼굴이 나온 것 같다며 좋아하셨는데 저는 나중에는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피부가 얇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결국 촬영을 마치고는 피부과 도움을 좀 받았죠. 헤헷 미스백 리틀빅픽처스 제공. 외적으로도 변화를 줬다. 탈색한 노란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가죽 점퍼와 복잡한 문양의 스커트를 즐겨 입는다. 영락없는 센 언니 이미지다. 그는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백상아의 시그니처 자세라며 웃었다. 상아는 혼자서 세상을 외면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 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인물이죠. 그런 센 느낌을 보여주도록 신경을 썼어요. 특히 영화가 시작했을 때 관객들이 상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평소 제 이미지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관객들이 초반에 몰입이 안 되면 실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담배요. 영화 밀정 촬영 때 짧은 장면이지만 김지훈 감독님이 진짜 담배를 피우길 바라셨죠. 그때 한 담배 연기가 도움되긴 했어요. 한지민 리틀빅픽처스 제공. 한지민은 극중 상아가 소녀지은에게 느끼는 감정을 연대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모성애는 아니에요. 상아는 엄마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감정이 낯설었을 거예요. 또 어른이지만 표현하는 법이나 세상과 소통하는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멈춰있는 인물이죠. 아마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손을 내밀거나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봐서가 아니었을까요?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 한지민은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는 평을 듣는다. 그는 아직 개봉 전이라 안심할 수 없다. 면서도 어떤 작품 캐릭터가 특징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배우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민 리틀빅픽처스 제공. 한지민은 활달하고 밝은 이미지와 더불어 그 동안 다양한 선행에 동참해 천사표 연예인으로 대중에 각인했다. 그렇기에 이미지 변신이 쉽지 않았을 터다. 그는 늘 비슷한 캐릭터를 맡다 보니 어느 순간 갈증을 느꼈다. 면서 또 대중이 생각하는 저에 대한 이미지는 과대 포장된 면도 있다. 고 털어놨다. 천산이 이런 이미지나 수식어가 따라다니다 보니 예전에는 부담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애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보다 연기를 통해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지민은 그러면서도 사실 성격이 바뀌기도 했다 며 한 매니저와 15년 동안 함께 일하다가 30살 때 독립한 뒤로는 더 씩씩해지고 외향적으로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한지민 리틀빅픽처스 제공. 20대 때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30대 때 다른 세상에 나와보니까 젊은 시절에 해본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흥행에 큰 욕심이 없었다는 그는 이 작품의 진심이 많은 관객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마음, 관심이 라고 생각하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fusionjc@naver.co.kr 2018년 10월 1일 15시 48분 송고